서울시 강동구 고덕로에 위치한 강동 그린나래 복지센터입니다. 수화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수화로 톡톡 수화 교실 수업이 이 건물 2층 안에 있는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열심히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며 사과를 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이와 호박도 손으로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일어서서 손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자 이내 수강생들이 손으로 열심히 똑같은 모습을 하기 위해 따라합니다. 저희 수업에는 직접 노가현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기초를 두 번씩 반복해주는 입문반, 심화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가현과 정말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게 정말 간단하지만 쓸모있는 회화를 가르쳐주는 회화반,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한 코스로 다 교육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사계절을 수화로 표현하는 것을 배웁니다. 손가락을 펴고 돌리면서 신나게 배웁니다. 선생님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손으로 따라하는데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 까르르 웃으면서 재미있게 따라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뭐 그전에 수화 관심이 있어가지고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배우게 됐고 배울수록 되게 막 매력적인 언어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배우고 싶어요. 저는 요즘 수화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잘은 못하지만 농아인들을 조금씩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봉사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강동구청은 2016 강동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하나로 수화로 톡톡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도 하나의 언어로 계속 반복하고 배우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교육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TBS 시민리포터 양혜원입니다.